잃었던 양 한 마리와 은전,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. 저거 좀 보시오. 저 사람은 죄인들과 좋다고 음식까지 나누고 있어. 세리들과 죄인하고 어떻게 한 상에 같이 있을 수 있어? 말이 안 돼요!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못마땅했습니다. 여러분 중에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거야 더 멀리 가버리지 않은 그 양을 찾아야죠. 늑대나 이리들이 금방 물어가면 안 되니까요.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할 것입니다. 맞아요. 저는 어떤 사람은 잃은 양을 찾았다고 좋아서 잔치까지 하더라고요.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. 아니 그래도 죄인 아니면 죄인. 어떤 여자에게 은전 10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한 잎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디 굴러들어가지 않았나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죠. 얼마나 비싼 건데.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.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겠지요. 우리야 회개할 일이 없긴 하지만 그거 참 그래도 죄인인데. 잘 들으세요.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.